월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주일의 시작을 물론 새벽 기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왔고 니들 엄마한테 끌려왔구나. 제가 다 아는 애들이라서. 오늘은 박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습을 해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개 강좌들과 많은 강의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눴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실 정도가 됐으면 아마 큐티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시도는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정황 파악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잘 맞춰드릴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대부분이시네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거의 잘 안 되고 있다. 애는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웬만큼 할 수는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이 정도 수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큐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큐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도 많고 제 경험 이야기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로 인해서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 큐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을 뻔했다가 큐티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저한테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씀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우리를 찔러 쪼개서 이렇게 좀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 삶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삶이 달라진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들은 참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말로 하는 것과 이것을 경험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 하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 차가 작은 승용차인데 경유 승용차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경유 승용차를 제가 나오자마자 딱 샀습니다. 유지비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금 한 8년째를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요즘 들어서 좀 덜덜덜덜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이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우리 교회 그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차 점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유차는 어떤 기름을 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주유소 기름을 넣으세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놓고 넣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주유소를 정해놓고 기름을 넣으시는 게 차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직영주유소에 가서 넣으십시오. 직영주유소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 뭐 SK, 뭐 GS칼텍스 이런 데서 직접 넣어서 이렇게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오는 기름을 직접 넣어야만 하는 그런 주유소에서. 그래서 기름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뭐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다는 뜻이죠. 비싸더라도 거기에 넣으시면 차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직영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굴러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굴러가는데 들리는 소리와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떤 기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돌아가느냐가 이렇게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삶과 연관지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 차는 경유를 넣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차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에다가는 경유가 아니라 뭘 넣죠? 휘발유를 넣죠. 남들이 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다고 해서 저도 제 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제 차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장나버려요. 다 드러내야 돼요. 아주 큰 돈이 들어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설계되어질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연료로 들어와야지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 대신에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성공,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인기가 얼마나 많으느냐, 이거를 나의 삶의 연료로 집어넣기 시작하면 털털털거리고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봤고요. 정말로 이것은 이렇다고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기 많이 설교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극복을 해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도 우울증 최고 수준까지를 찍었다가 이게 찻길로 뛰어들어 뛰어내려 말어 하다가 이러면 안 되자고 큐티를 했는데 그날 큐티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 말씀의 능력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드리면 다 감격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이 좋은 것을 느꼈다는 것을 들어서 놀라운 거랑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 세미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큐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러니까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실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을 간단하게 지금까지 박유현 목사님께서 강의를 지금까지 그 큐티팀에 관장을 하시고 정말 우리 분당을 이렇게 모든 큐티를 너무나도 잘 이끌어 주셨는데 저분께서 저를 이렇게 너무 막 띄워주셨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감히 저분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이렇게 적합치 않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분의 명에 의지하여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박유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큐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옆에 앉으신 분들과 그 큐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큐티 방법론은요 솔직히 정론은 아닙니다.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 나와 있는 큐티 방법론, 큐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큐티 책만 해도요, 매일 성경이 있고요, 생명의 삶이 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요, 또 뭐 있죠? 뭐 GT가 있고요, 수십 가지가 돼요.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큐티를 하는 방법도 책이 수십 가지가 돼요. 세미나도 수십 가지가 돼요. 저도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찾아봤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건가요? 그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방법론과 수많은 책들이 나온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이거다라고 정석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각자 사람 기질대로 상황대로 나에게 제일 좋은 방법론은 다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공동체가 한 방향성으로 잘 굴러가게 하려면 한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방법대로, 너는 저 방법대로, 나는 전기밥솥을 가지고 하는, 너는 압력솥을 가지고, 나는 호피를 가지고 하고, 다 다양하면은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면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듯이 공동체가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몸이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한 방법론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박유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강의해 주신 그 방법론이 바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모든 훈련과 모든 강의와 모든 그 공동체에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이런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바로 한 달 전에 박유환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신 분당유리교회의 큐티 방법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도표화한 겁니다. 말로 보면 참 복잡한데요. 그림 하나로 보면 심플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처음도 기도고 맨 끝도 기도입니다. 왜 앞과 뒤에 기도가 들어가야 하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냥 교과서라든가 우리가 숙지해야 될 매뉴얼이 아니라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지하고 이 시간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맨 끝에 뭐죠? 주님, 깨달은 바를 제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큐티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전체를 바닥에 깔린 이거죠. 실천하는 삶. 머리로만 깨닫고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면 큐티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큐티의 시작이고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알아요. 처음도 기도다, 마지막도 기도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중간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파란색과 노란색 두 가지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묵상이란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큐티 단계에서 묵상이란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걸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읽기. 여기 읽기는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왼쪽에 있는 설명, 그 해설, 그것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파악하기, 아, 자꾸 읽다 보니까 안 보이던 모양이 보이는구나.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인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이 큐티 어디에다가? 큐티 책에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막 쓰거든요. 안 보실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큐티를 그냥 스캔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제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이게 오늘 큐티거든요. 나눠드린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색깔을 많이 씁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긋고 긋고 긋고. 오늘은 조금 덜 쓴 편인데 이렇게 빽빽하게 씁니다. 쓰고 쓰고 여기다 이렇게 막 써요. 생각날 때마다 막 씁니다. 막 쓰고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묵상 단계를 15분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쉬워도 15분, 어려워도 15분, 난 이거 안 봐도 알아 라고 하는 것도 15분, 그 시간만큼은 좋든 싫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저께 홍정일 목사님께서 남설련의 교회 지난주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첫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홍정일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랑 말씀이 너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막 그 설교가 이렇게 이렇게 좋았다 이런 부분 너무 좋지 않았느냐 얘기를 막 하는데 도대체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나? 딴 생각을 했나? 아닌데 나 정말 열심히 열심히 들었는데 이유가 뭐지? 아하 그거로구나. 제가 어떤 한 교회 직원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뭐였냐면 홍성길 목사님의 설교가 횟수를 1부, 2부, 3부, 4부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더라라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설계가 날로 이렇게 진화를 하세요. 우리는 진화를 믿지는 않지만 발전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를 더 했다가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걸까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설교 한편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몇 장, 이게 그 한 대여섯 장, 열 장 정도 되는 그 원고지로 얼마나 열심히 정리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나누다 보니,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한 번 더 되시다 보니, 또 더 깊은 묵상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쌓이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걸 닥치는 대로 다 쓰세요. 그러면
알지도 못했던 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꽤 봤을 거 아닙니까? 한번 딱 읽으면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설교도 많이 했고 그냥 각이 한 번에 딱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계속 보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말씀이 숨어 있었구나.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막 썼지만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내 삶과 연관지어서 직접 쓰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정리를 하냐 하면 큐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큐티 노트에 샘플을 하나 드렸어요. 두 번째 장입니다. 이게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 보시면 이 기도, 묵상, 정리, 기도, 실천하는 삶을 번호, 넘버링을 그대로 써드렸어요. 그리고 빈칸을 써드렸습니다. 이번에 묵상 보시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큐티책 구석구석에 적어봅니다. 이거는 어차피 큐티책에 쓰는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 보면 하실 수 있도록 적어드린 거예요. 3번 정리를 여기다가 쓰십니다. 첫 번째, 중심 내용. 오늘의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오늘의 내용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면 3C는 도상변. 이거는 뭐냐면 3C는 뭐냐면 챌린지, 컨텍스트, 체인지예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오늘 읽은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도전. 한두 문장에 꽂히시는 말씀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큐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한 문장 한 단어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성경의 흐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묵상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묵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크게 와닿는 단어, 나에게 크게 와닿는 문장, 그 말씀들이 특별히 와닿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게 도전입니다. 나에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질문이 떠오르면 써보고 아 깨달은 것 때문에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상황. 이게 기도 막힌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기식으로 막 써보는 거예요. 어저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나에게 이렇게 기막힌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신기한 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죠. 구약 이렇게 다 합치면.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을 만든 편집자분들은 제 상황을 알고 만드신 그 말씀을 자르고 엮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하루 나의 상황과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 큐티 해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놓는 게 바로 이 상황, 콘텍스트 2번이 되는 겁니다. 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3번,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준 그분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 자녀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게 분당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드리는 큐티의 폼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만 보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밑에 그 강의안 보시면 2번, 3번, 4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평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질문 응답을 좀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 실습을 해본 다음에 가는 시간이 남으면 좀 질문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제가 그냥 먼저 써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 2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파란 글씨 시작. 큐티는 일단 무조건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난 도대체 이거 못 따라하겠다. 그럼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읽고 쓰고 마음대로 결단하셔도 무난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처음 단계에선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보시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해봤어요. QT 너무 잘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QT 하는 방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누구한테 좀 전달받으셨나요? 책 보고 배우셨나요? 놀랍게도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왠 줄 아세요? 일단 도전해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신다는 거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3번. QT가 정말 하기 어렵고 도대체 맥도 안 잡히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QT를 하기 이전에 성경 자체가 의도가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예수님이 왜 나타나신 건지, 그 성경 흐름의 맥, 소위 하는 구속사적 관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일 가능성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초신자일 경우에 좀 많이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 그래서 QT는 반드시 성경 통독과 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통독은요, 하루에 몇 점씩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QT는요, 한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곰씹을 통해서 나의 삶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성경 연구, 성경 공부는요, 학적으로 시대적 배경과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과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면서 하는 게 성경 연구예요. QT는 그 중간입니다. 성경 읽기가 맨 처음입니다. 읽지 않으시면, 흐름을 알지 못하시면 절대 묵상하시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먼저 많이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지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어떻게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교회에서 이미 연초에 드렸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랑 그냥 일반적으로 1장부터 쭉 하는 방법 그거 해놨어요. 근데 보면은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게, 그거는 1월 1일에 어디 읽고 2일에 어디 읽고 이게 없으니까 막 들쑥날쑥할 때가 많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 2호로인 게 복인데, 이 맨 뒤에 보면 펴지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안 보신 분도 많으시죠. 여기 보면 올해 1년 동안 매일 성경이 어떤 순서라도 되는지가 쭉 나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면 일자별로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체크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칸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잘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QT, 아이고, QT 페이지를 딱 펴시면 맨 왼쪽 구석에 작은 네모와 성경 구절 써 있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의 성경 구절 맨 뒤에 있는 표와 똑같습니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와 QT를 같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아시겠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4번은 개인적인 팁입니다. 제가 하면서 찾아낸 방법인데요. QT를 재밌게 하시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총천연색을 이용하십시오. 색깔펜을 많이 쓰세요. 권유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것, 도움 많이 받으시는 것, 사색 볼펜. 정말 좋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37이고 뭐 그런데도 아직도 필통을 들고 다녀요. 펜 하나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면 참 멋있는데, 이거 있어요. 이거 QT용입니다. 말씀용이에요. 보면 펜 보여드릴까요? 자, 형광펜, 사색펜, 보라색 색연필, 노란색 색연필, 빨간색 색연필, 연필, 매직, 온갖 색깔펜만 들어있어요. 이거 저 다 성경 묵상용이거든요. 이거를 써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론까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좋은 방법이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읽을 때 글씨 안 써요. 그냥 형광펜으로 밑줄만 쭉쭉쭉 가요. 이거 인상 깊은데?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색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읽으면서 그냥 막 써. 묵상할 때요. 이땐. 두 번째 읽을 때는 초록색으로 막 써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빨간색으로 막 써요. 그 다음 읽을 때는 까만색으로 막 써요. 정말 좋은 거는 막 이렇게 색연필로 빡빡 쳐요. 네모를 쳐요. 그리고 정리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인터넷에다가 저만 혼자 쓰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요. 그냥 참고용으로, 이게 내용은 보시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거예요. 이건 페이스북인데요. 제 사역 같이 하는 그 전도사님 두 분하고 따로 남들은 못 보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해보자 큐티 여기 있죠. 이건 저희 초등부에서 로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큐티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냐? 우리가 매일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 점검하자라고 해서 올리면 누구 전도사가 몇 시에 큐티했다. 누구 목사 큐티 올렸다. 이런 거 서로 점검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동기부여한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깊이 들어서 그 내용은 이건 혼자 보는 블로그 이런 데 써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검의 도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율적인 의지로서만 모든 것을 하면은요 조금 한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짝을 지으시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데다가 뭐 훈련 받으시면 같이 공용의 이렇게 장소를 해서 올리시든가 이거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하게 돼요. 아우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우 내가 새벽에 빨리 올려야지 전도사보다 내가 묵상이 늦으면 되나 라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힘든데도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올려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스스로 올가매는 도구가 있는 게 묵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닥치는 대로 막 쓰십시오. 큐티체 이거 평생 가보로 어디 막 스캔해서 막 올리시고 뭐 그 막 어디 재본 뜨시고 이렇게 막 코팅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이쁘시게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막 쓰십시오. 지저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론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쓰자, 생각하는 대로 쓰자, 그리고 실천해보자, 많은 색깔 펜을 쓰자. 이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티 노트를 드렸고 샘플을 하나 드렸는데 샘플은 이따가 보시고요. 빈 종이 그 큐티 이 노트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오늘의 큐티 본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인 순서입니다. 오늘의 큐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큐티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오실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큐티에 좀 익숙하시고 조금 성숙하신 분이니까 남들을 위해서 같이 맞춰주실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익숙하신 분들은 큐티를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이상을 하는데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않고 약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잔잔하게 음악까지 깔아드리고 각자 단계별로 시간을 잘라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실제로 하실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짧게 개인적으로 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묵상만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라고 그랬죠? 정리예요. 묵상, 큐티책에다 닥치는 대로 막 써보시는데 지금부터 몇 분 동안을 하냐면 지금이 제 시계로 50, 저기 뒤에 있는 시계로 50분이에요. 10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원래 더 하는 게 좋은데 10분 동안을 하는데 아 10분 되기 전에 나는 다 끝났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몇 분과 나누면서 각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건의사항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실습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강의와 설교를 해봤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나누고 시작하면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